자, 이번에는 SimuADA는 그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앞에서 스위치를 가지고 온오프 하면서 그 회로의 동작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회로를 구성해 놓고 자동으로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런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가 미리 이렇게 회로를 한번 준비를 해 놨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일단 회로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 이동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손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른 후에,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의 부분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게이트의 인풋을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I/O 디바이스에 보면 인풋 시그널이 있습니다. 인풋 시그널을 사용을 합니다.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하나 더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플롭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스위치를 하나, 둘,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라벨링도 해볼까요? 여기 라벨링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연결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제가 미리 그려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보면 왼쪽에 인풋 시그널 파트 메뉴에 보면 인풋 디바이스의 인풋 시그널 중에서 두 개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회로는 플립플롭을 이용한 순서 논리 회로인데요. 이것을 자동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즉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라벨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브 위에다가 라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그다음에 여기 인풋에 대한 걸 한번 봐야 되니까 X가 그렇고 여기는 클럭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인풋과 클럭이 들어갈 때 출력 Q1, Q2, 그 다음에 여기는 Z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벨링을 한 이유는 나중에 이 값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표시되는지 그 순서에 그 값을 보기 위해서 지금 순서대로 제가 X, 클럭, Q1, Q2, G 이런 형태로 지금 라벨링을 했고요. 우리가 또한 가지 지정해 줘야 될게 뭐냐면 인풋 시그널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이 펄스 모양의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인풋 시그널 위해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와같이 인풋 시그널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뜨는데요. 인풋 시그널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기 의미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0이라는 시간에 0나노세컨드의 값은 지금 하이임피던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내가 처음에 1로 하겠다. 0이라는 시간에 그 다음에 모드파이 하고요. 이번에는 언제부터 125라는 시간에 요 값이 계속해서 1이다 추가 이해되시죠? 단위는 우리가 나노세컨드 초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225라는 시간에 이번에는 0으로 이 시그널이 인풋 시그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add 그 다음에 325라는 시간에 다시 0 add 425라는 시간에
1 add 525라는 시간에 0 add.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25 나노 세컨드까지 이렇게 수정을 추가를 해서 인풋 시그널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클로즈를 합니다. 아, 제가 여기 인풋 시그널을 잘못 그렸는데 여기 인풋 시그널을 쓰면 안 되고 클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지우고 클럭을 갖다가 달겠습니다. 파트 메뉴에 보면 여기 클럭 있죠? 클럭을 눌러서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배치한 후에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럭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메뉴를 보면 전체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할 시간을 얼마를 할 거냐? 나는 1500 나노세컨드 정도 할 거고, 클럭이 변하는 주기. 클럭이 변하는 주기는 100 나노세컨드. 이로 하고, 그 다음에, 클럭은 시뮬레이션, 각각의 시뮬레이션 스텝을 위해서는 라이징, 즉 상승 엣지 클럭이 1이 될 때, 클럭으로서의 동작을 한다.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으로서 동작을 한다.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인풋 시그널하고 클럭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이 펄스 아이콘을 이 게이터들을 위해서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즉, 신호가 인풋에 들어와서 출력으로 값이 결정되는 데까지, 즉 특정 인풋 값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그 값에 의해서 출력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이걸 갖다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1나노세컨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2나노세컨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1나노세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0나노세컨드라고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시간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회로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고, 스탑, 그다음에 클럭이 변하는 상태 변화가 있는 데까지 진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리셋 초기화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제가 초기화를 했습니다. 일단 고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고 버튼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은 막 가는데 계속 값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다시 리셋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프리플롭이 0으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0으로 1로 다 바꿔주고 이렇게 1로 초기화 0으로 했다가 즉 값을 프리플롭을 초기화했다가 다시 모두 다 1로 바꿔줘야만이 얘가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리셋하고요. 이 상태에서 한 스텝씩 바뀌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계속 값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리셋하고요. 다시 한번 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뭐가 반짝하고 지나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다시 리셋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인풋 시그널에 의해서 우리가 값이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윈도우즈 위에 메뉴 가보면 오픈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와 같이 회로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프로 출력값들을 그래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값이 클릭을 해보면 이 시간에 49 나노세컨드에는 X값이 1이었다가 이때는 Q1, Q2 값이 이때는 00이었는데 01로 바뀌었다. 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진행을 해보죠.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방법은, 전체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파형이 굉장히 넓게 나오니까. 자,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은, 옵션에 가서, 스케일에서, 작업을 한 500나노세컨드, 100나노세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칸이 100나노세컨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큰가요? 이걸 조금 그러면 50나노세컨드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의 값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컬러기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컬러 값에 따라서 이 Q1과 Q2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이후에는 값이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1500 나노세컨드까지 지정을 했고 그 이후로는 원래 값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컬러기 돌아도 프리플롭의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20나노세컨드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전까지 이 값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를 Q1과 Q2가 변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리셋 한번 해볼게요. 다시 리셋 한번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고를 하면 한 번에 모든 게한 번에 동시에 수행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리셋, 고, 리셋,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리셋, 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회로를 그려놓고 인풋 신호와 클럭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그래프로 윈도우즈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클로즈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볼 수가 있고요. 윈도우 창을 다시 열어서 리셋한 후에 다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여기 나오는 순서가 이왕이면 X, 그 다음에 클럭, 그 다음에 Q1, Q2, G 이런 순서로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요. 이거는 이 프로브를 단 순서로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달아볼게요. 자, 먼저 프로브를 다 지우겠습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초기화한 후에 프로브를 닫고요. 프로브를 인풋 순서대로 그 다음에 클럭 이것도 반대로 하겠습니다. 클럭 먼저 달겠습니다. 프로브에 가서 파트 미니 클럭을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인풋 달고 그 다음에 G 값을 먼저 달고요. Q1, Q2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프로브를 단 후에 랩을 달아야 되겠죠? 이 클럭 그 다음에 여기 가서 X 그 다음에 여기 가서 Q1, Q2 그다음에 G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 값이 실제 시뮬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클럭 X, Q1, Q2, G 이 순서대로 이 순서가 맞죠? 이 순서대로 지금 프로브를 달았습니다. 프로브를 달고 지금 라벨링을 했습니다. 윈도우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 G부터 먼저 했군요. 클럭 XG, Q1, Q2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이제 파형을 보기 결과를 보기 쉽게 이렇게 라벨링하는 순서에 아니 프로브를 단 순서에서 결정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 클럭에 따라서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바로 분석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스케일링을 한번 바꿔보면 너무 길죠? 스케일링을 아까 20나노세컨드, 50나노세컨드 정도 하면 각각에 따라서 결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그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이런 파형들을 많이 그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